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선처를 구하여 모압 미스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모압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곳에 거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다윗은 유다 지경의 헤레스풀에 거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고 유다와 블레셋의 접경에 있는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그일라는 유다의 산기슭에 위치한 요새화된 도시로 헤브론의 북서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위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여 타작을 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을 탈취한다는 말을 누구에겐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민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인 골리앗에 대해서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분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영적 의협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인지라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보호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하고 그의 사람들에게 그일라 거민을 구하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실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주제에 남을 구한다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거민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람 600명, 그것도 여기저기서 온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어 적들의 가축을 빼앗아오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왕에게 일러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여 그일라에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일라를 뺑둘러 에워싸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군대로 징집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급하여 전에 사울을 피하여 그에게 온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게 됩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 즉 빛과 완전이라는 판결 돌이 있는데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만일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 물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일라 거민들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신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그일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에 가능한 그일라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일라에 계속 있었더라면 두 가지 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배반하는 하극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구해준 은혜는 알지만 사울의 칼에서부터 피하기 위해 그 은인을 골모로 내줘야 하는 천추에 씻지 못할 배신의 죄를 자손 대대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동족끼리 가슴에 칼을 꽂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참상을 상상할 때 다윗은 홀연히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멀리 그일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랑하기에 떠나야 하는 다윗의 마음일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계획과 뜻을 접고 떠나는 다윗의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그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매사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했고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의 위신이나 주장보다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없이 홀연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매우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일라에서 멀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혹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섭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내가 베풀고 그 친절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 마음과 여력을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궁유를 주셨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서운함도 괘씸하다는 마음도 결코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전혀 서운할 것도 섭섭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